안녕하세요, 마리엘입니다. 저는 아까 연남동에서 여기 망원 한강공원까지 자전거 타고 왔는데 오늘 진짜 덥다. 진짜 더워요. 진짜 그늘을 찾아야 할 정도예요. 아까 앉을 자리 찾고 있었는데 그늘에 있는 자리가 없어서 너무 덥더라고요. 와우. 저 지금 다른 곳을 찾고 있어요. 찾습니다. 아니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리를 못 찾는 거예요. 오늘 수요일 오후인데 사람 은근히 많아요. 마침 이곳을 본 순간에 사람들이 나갔어요. 그래서 바로 뛰어왔죠. 아, 뭐 먹고 또 살 걸 그랬다. 물밖에 없어서 갑자기 뭔가 땡겨요. 여러분, 여기 누가 기타 쳤나봐요. 저도 어렸을 때 기타 좀 배웠거든요. 그냥 배우고 싶어서 부모님이 사줬어요, 기타를. 근데 연습 잘 안 했어요. 이거 똑같았어요. 완전 어릴 때는 그 음악 학교, 뭐 학원 다니긴 했어요. 그 리코더 배웠어요, 리코더. 한 3, 4년 동안 피아노도 조금 배웠어요. 네, 한 1년? 3, 4살 때? 네, 배우고 싶었는데 진짜 얼마 안 배웠어요. 근기가 없었네. 한국어만큼 뭔가를 이렇게 배우고 싶은 그런 의욕, 그런 의지가 없었나 보다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배우고 싶다. 새로운 거 배우고 싶다. 아, 갑자기 이거 보고 생각이 났어요. 우리 이제 곧 다시 따릉이 좀더 타고 반납을 해야 할것 같아요. 조금만 더 햇살을 맞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쉬는 게 최고죠. 역세권과 지역 주민에게 발빠른 메시지를 전해주는 아이.